네, 안녕하십니까. 80V입니다. 참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시고 저도 오래 기다렸고 너무 궁금했던 오늘 설 명절 위스키 선물 세트 리뷰 1편일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. 네, 조니 워커 그린라벨입니다. 저도 참 이놈 작년 9월부터 좀 기다려가지고 부지 않게 샀는데 뭐 참 맛이 좀 되게 궁금합니다. 일단은 박스 열고서 세팅을 하고 간단하게 또 우리 이 친구에 대해서, 자는 원래 썼던 거였을 겁니다. 이 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하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니 워커 그린라벨입니다. 조니 워커 그린라벨이고 보시다시피 네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입니다. 그러니까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예요. 조금 적어왔습니다. 네, 읊어볼게요. 이 친구 이제 그 프로필을. 조니 워커 그린라벨. 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55,800원에 구입을 했고요. 이 친구는 1997년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원액 정보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숙성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입니다. 여기에 적혀 있는데 4가지 그 증류소에서 네 곳에서 싱글 몰트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블렌딩 해놓은 친구라고 합니다. 스코틀랜드 4곳의 지역의 몰트 위스키를 블렌딩했고 스페이사이드에서는 링크우드, 크레건모 주로 이제 달콤함과 뭐 과일향 이런 거를 이 친구들이 이제 뭐 낸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아일라 섬에는 쿨릴라, 네, 쿨릴라, 스모키, 피트, 요오드향 이렇게 그 친구의 특징이라고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이 섬에 있는 곳에서는 스카이 섬에서는 탈리스커, 쿨릴라랑은 조금 다른 그래도 조금 약간 연한 피트향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인기가 좀 많고 구하기가 이제 쉽지가 조금 어려운 게 쉽지가 않은 게 유일하게 좀 이제 남대문보다 마트에서 구입하는 게 저렴한 위스키라고 합니다. 저도 실제로 이게 지금 작년 9월 10월부터 구입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마트가 남대문보다 싸기 때문에 좀 기다렸던 거거든요. 설날에 좀 더 싸고 좀 그 선물 세트용으로 예, 구입을 하려고. 그리고요 수상 경력이 꽤 좀 화려합니다. 여러분들 뭐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짐 머레이라고 그 위스키 바이블 쓰시는 분인데 짐 머레이의 위스키 바이블에서 2010년, 2012년 95점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프릿 컴피티션에서 더블 골드, 그 다음에 베스트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이렇게 수상을 했고요. 그리고 2017년에는 월드 위스키 어워즈에서 예, 월드 베스트 블렌디드 몰트를 또 수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, 이렇게 나와요. 이 친구 이 메달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? 예, 여기 나옵니다. 여기 예, 사진으로 조금 제가 확대해서 예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게 원액 확보가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2012년에 단종이 되었다가 16년도에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. 16년 당시 출고 가격이 700ml에 51,450원. 그리고 2019년에는 베스트 셀링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좀 화려하죠.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격적인 2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55,800원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6만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마트에서는 6만 지금 뭐 4천원 하는데도 있고 6만 1천원 평상시 설 전에는 6만 9천원 했는데 그건 좀 비싸고 아마 바람이면은 좀 저는 그 위스키를 좀 달고 그리고 과일향 그리고 좀 이제 끈적한 그런 걸 좋아합니다. 평상시에는 군것질도 안 하고 단 걸 안 좋아하는데 그 이상하게 위스키는 좀 단 게 좋아요. 달고 좀 이렇게 과일향 뭐 쉐리향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 어떻게 한번 좀 오늘 먹어보겠습니다. 어쨌든
물 한 잔 먹고 목이 타네요 오늘. 뭐 블루라벨이나 발렌타인 30년 이런 거는 솔직히 뭐 돈이 있으면 먹을 수가 있는데 얘는 좀 물론 얘도 뭐 비싸서 구입을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건데 좀 대란 위스키로 뭐 대표적인 친구죠. 궁금해요. 얘도 입맛에 맞아도 문제고 입맛에 안 맞아도 문제인 친구라 입맛에 맞으면 또 이것도 사는데 힘들고 아 참 두근두근하네 진짜. 여태까지 그 위스키 맛이 그 구입해가지고 첫 시음할 때 이렇게 떨린 적이 없어요. 약간 조금 되게 떨리고 용량은 700ml 그리고 도수는 43도입니다. 여기도 써있네요. 예, 탈리스커 링크드 크래곤 뭐 쿨릴라 네, 먹겠습니다. 아, 15년 블렌디드 몰트위스키 약간 피트가 올라오네요. 피트랑 안 치는데 별로. 다르겠습니다. 색깔은 노리끼리 중간 정도? 또 쓱 닦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. 향은 좋아요. 향이 이게 과일향 같진 않은데 이게 약간 소독약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제 취향이랑은 조금 거리가 머네요. 좀 달콤하고 이렇게 과일향 좋아하는데 얘는 과일향보다는 아 이거 무슨 향인지 모르겠네. 피트가 좀 섞인 것 같아요. 단맛은 조금 도는데 되게 스파이시하고 좀 스파이시하고 약간 상큼한 그쪽 라인 것 같아요. 향보다 맛이 더 조금 달고 스파이시한데요, 이거? 매콤하네요. 달기도 단데 이게 뭐 많이 달진 않고 그냥 뭐 중간에서 조금 밑에 정도 달고 향은 좀 호불호 갈릴 것 같기도 해요. 피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뭐 단향 저처럼 뭐 단향 뭐 바닐라라든지 카라멜이라든지 뭐 와인향 쉐리향 이런 거 좋아하신 분들은 그닥이실 것 같고 좀 묵직한 느낌이에요. 묵직한 느낌. 제가 마셔봤던 블렌디드 몰트위스키 중에 나열을 해보자면은 코퍼독 마셔봤고 그 다음에 몽키숄더 마셔봤고 그 다음에 조니 워커 블랙 그 스페이사이드 오리진 있잖아요. 그거 마셔봤는데 그리고 이 친구까지 해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. 블렌디드 몰트위스키는. 근데 제 입맛은 달고 좀 그 과일향 나고 조금 끈적한 거 좋아하거든요. 그 넷 중에 저는 스페이사이드 오리진이 제일 입맛에 맞아요. 그게 제일 향도 좋고 달달하고 정말 그 과일향이 많이 났거든요.
근데 이 친구는 그 과일향보다는 약간 피트 향 좀 나고 단맛은 좀 부족하고 아 피트 좀 나네요. 피트가 확실히 쿨릴라랑 뭐 탈리스코 들어갔고 뭐 스페이스사이드에서 링크우드 크랙업무가 들어가긴 했는데 확실히 이 피트랑 달콤함이랑 또 과일향이 섞이면은 상대적으로 좀 피트가 원체 세다 보니까 프루티한 그런 과일향은 조금 좀 죽지 않나 이런 그런 느낌입니다. 근데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다 마신 경우도 제가 모아놓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구입한 그 스페이스사이드 오리진은 그 장롱 조금 이제 빈 공간에다가 이제 짱박아 놨는데 그게 이제 어제 자기 전에 눈에 띄었어요. 그래서 그걸 이제 딱 들어서 꺼내서 딱 보니까 진짜 여기 조금 진짜 한 모금도 안 나오는 거야. 몇 방울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게 또 남아 있네 하고 뚜껑을 딱 열어서 딱 냄새를 맡아봤는데 와 그 과일향이랑 단내 달콤한 향이 진짜 코를 찌르는 거예요. 그 빈 거의 다 빈병인데 그래서 그거 나머지를 이제 딱 마시면서 와 맛있다 이렇게 달았구나 이게 달고 참 향이 좋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위스키를 이제 계속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. 처음에 마셨을 때랑 나중에 마셨을 때랑 맛이 좀 틀려지고 우리가 위스키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좀 김치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처음에 김치를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떤 김치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맛을 잘 못 느끼거든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추김치를 시작해서 배추김치가 내 입에 맞으면 뭐 파김치, 고들빼기, 뭐 갓김치 여러 가지의 종류의 김치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위스키를 자주 접하다 보면 뭐 내가 느끼지 못했던 맛이라든지 어우 나 이거 싫었어 라고 했던 맛들이 조금씩 뭐 좋아지거나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익숙해지면서 그 나름대로 거기서 내 입맛 찾는 거가 아닌가. 왜냐면 제가 그 스페이스사이드 오리진 그 영상 이제 나올 건데 위에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떡 사 먹었다 아 별로다 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이걸 놔두고 보니까 두 번 세 번째 먹었을 때 피티향과 알코올향이 날아가면서 달달함과 이제 과일향이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이제 너무 좋거든요. 지금 솔직히 제가 그 가격대에 마셔봤던 몰트 위스키 중에 블렌디드 몰트 중에 최고 같아요. 제 입맛에는 진짜 몽키숄더도 좀 단맛이 좀 부족해가지고 걔나 2위 정도 되고 아 얘는 좀 스모키하고 비트합니다. 뭐 후르티하고 달다 뭐 이런 거랑은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거리가 입안이 화사해지긴 하네요. 그러니까 입안이 화사해지긴 해요. 많이 달지 않아서 고기나 뭐 이런 거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담 없이 어떤 뭐 데일리 위스키 있잖아요. 매일매일 마셔도 네, 매일매일 마시기 좋을 것 같고 많이 끈적거리지 않고 뭐 라이트한데 라이트하면서도 조금 달큰하고 스파이시한 그런 거 그런 느낌. 근데 뭐 저처럼 이렇게 달고 과일향 나는 거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. 예, 저라면은 얘보다는 스페이스사이드 오리진 진짜 만약에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남대문이나 어디다 가면 기회 있으면 저는 한 네다섯 번 사고 생각해요. 진짜 제 입맛에 워낙 잘 맞으니까 그 친구가 이 친구는
비트감이 좀 돕니다. 비트감이 좀 돌고 좀 이제 상큼한 느낌. 네, 비트감이 일단 좀 얼음 좀 넣어서 먹어볼게요. 얼음은 두 덩어리만 넣어서. 막 과일 향이 막 크게 이렇게 난 것 같지는 않은데. 나 생각보다 와인을 우리 치자면은 스위트 와인 쪽은 아니고 좀 드라이 와인 그런 것 같아요. 드라이 와인. 아, 얼음 넣으니까 피트 더 올라오는 느낌인데요? 얼음 넣으니까 피트 더 올라오는데? 단맛은 조금 더 누그러지고. 아, 피트 더 올라온다. 얼음 넣으니까 피트 더 올라와요. 그러니까 뭐 스모키하거나 뭐 소독약 냄새라 그러잖아요.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오크향, 네, 오크통 냄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닥인 것 같은데요. 제가 이제 이 위스키를 접하면서 정말 좀 놀랬던 게, 저랑 이제 그 영상에도 나와요. 그 데이작도에 같이 갔던 형님 계시는데, 그 형님 이제 원래 복싱하신 형님이라, 저랑 이제 어차피 뭐 올해 이제 저도 이제 시합이 끝나면 복싱도 배울 예정인데, 그 형님이랑 이제 같이 캠핑을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음식도 같이 먹고, 그리고 제가 이 위스키를 몇 번 권해드렸어요. 근데 뭐 발베니를 권해드리든 맥켈란을 권해드리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아니 형님 그래도 이거 나름 아우가 이렇게 좀 권하고 뭐하고 하는데 왜 어떠시냐, 그러니까 사실 형님이 예전에 이제 그 주류업계에 계셨더라고요. 그래서 워낙 위스키를 좀 많이 접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본인은 그 피트 향이 제일 싫다고 그러더라고요. 피트 향, 그 나무 냄새, 뭐 오크 향, 이게 너무 싫대요. 그래서 그냥 진짜 별 뜻 없이 겨울에 이제 불멍하다가 그때 벤치마크랑 진빔, 뭐 잭다니 이런 걸 한번 권해드려 봤거든요. 오히려 그 형님한테는 또 이제 버번 위스키가 맞는 거야. 자기는 옥수수의 달달함이 좋다고. 그러니까 이게 위스키가 뭐 가격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서, 그래서 저도 이제 위스키 보면서 야 이거 위스키를 가격 뭐 가성비 가격으로 따져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.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린라벨 뭐 지금 보면 뭐 2019년에 베스트셀링 블렌드 멀티 위스키 받았고, 뭐 진머리에 뭐 받고, 아니 뭐 메달을 뭐 수십 개 받은 뭐예요.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뭐 말짱황인데. 아 비트향, 글쎄요. 얼음 넣어서 먹으니까 비트가 더 올라오고 단맛이 더 줄어드니까. 야 이거 생각보다 빡세네요. 예, 네, 빡세요. 또 모르죠. 또 놔뒀다가 또 에어링이 돼서 또 피트도 좀 날아가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 또 피트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. 뭐 탈리스커라든지 뭐 라프로이, 아드백 뭐 이런 친구들 보면 그 뭐죠, 패널 수치가 엄청 높다고 그러잖아요. 이 피트는, 저는 이 피트 이거 적응 잘 안 돼. 와, 어렸을 때 그 치과를 자주 가서 그런가? 네, 피트 향 잘 올라오네요.
아, 두 개만 사길 잘했어요. 여기다 뭐 많이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지금 스페이사이드를 하나밖에 안 산 게 정말 지금 후회스러운데. 아. 비트비트합니다. 네, 비트하면서 조금 달고 좀 드라이한. 위스키 뭐 저기 처음 입문하시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모르죠. 나중에 어떻게 될지. 나중을 기약하면서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놈의 그린라벨 리뷰는 총평을 제 입맛을 예, 말씀드리자면 피트하다, 조금 달달하다, 스파이시하고 뭐 과일의 후르티한 그런 거는 느껴지기가 조금 힘들다. 하지만 피트하다. 피트 좋아하신 분들은 예,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, 저처럼 이제 달달하고 뭐 과일 맛, 끈적한 맛, 이게 당충 이렇게 예, 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고기 있잖아요. 고기에다가 고기 안주로 해서 먹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고기를 어떻게 한점 구워볼까요? 자, 이렇게 네. 채끝, 네, 채끝 한점 구워봤습니다. 요거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먹어볼게요. 이거 좀 피트하고 이제 뭐 달지 않고 이래서 고기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유, 채끝살이 맛있네. 그냥 바로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버터 한 조각 넣고 소금 후추 뿌린 거 그냥 바로 그냥 얹어가지고 구워버리면 되니까. 아유, 너무 맛있다 이거.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는데. 피트하고 달달한 향 조금 올라오고. 고기 종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아유. 채끝이랑 그냥 칼이 쭉쭉 들어가네. 이 정도면 잘 구운 것 같지 않나요? 이게 좀 이렇게 해야 되네. 아유, 힘들어라. 아. 그리고 뭐 양념치킨이라든지 뭐 소스가 좀 들어간 그런 고기라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뭐 돼지갈비 정도? 그러면 얘가 피트하고 이러니까 입을 싹 깔끔하게 좀 씻겨 내려가주는 느낌이에요. 많이 달지도 않아서
야 이거 별로라고 하면서 계속 주워 먹는다 이거. 조금만 더. 근데 피트 안 좋아하시는 분들. 저도 그래도 이렇게 또 호기심 천국 해보니까 네, 마음 편해지네요. 고기가 제대로 맛있네요. 오랜만에 구웠는데 소금 많이 치세요. 그래야 짭짤이하니 간도 잘 맞고 뭐 귀찮게 소스 뿌릴 필요도 없고 아스파라거스 좀 비쌉니다. 요즘 뭐 대파 한 단에 6,000원 막 이래 버리는데 고기 먹을 땐 고기만 드세요. 그런 거는 이제 뭐 너무 비싸. 야채값이 야채값이 아니요. 와. 아 피트가 찌르는 거야 약간. 아. 저는 소독약 느낌이 나네요. 네. 피트. 매니아가 아니다 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여러분의 입맛에 또 맞을 수도 있고 달달하고 저랑 같은 입맛인 분들은 뭐 그렇게 이거 뭐 호기심으로 한 병 드셔보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막 이렇게 열내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맛있는 그 체크 스테이크도 먹고 그렇게 궁금해했던 네? 요 놈의 그 쪼니워크 그린라벨도 맛봅니다. 그래요.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모든 사람의 혀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거 좀 이제 또 놔뒀다 또 조금 이제 한 귀퉁이에 놔두다가 생각이 나면 그때 한번 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트가 강하지는 않은데 피트가 약간 좀 있어요. 그리고 조금 달달하고 와인으로 치면은 뭐 스위트 와인보다는 약간 드라이 와인 그쪽 성향 친구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냥 드시기보다는 뭐 초콜릿이나 뭐 달달한 안주 혹은 저처럼 고기 한 장 구워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크랑 이제 같이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얘는 뭐 이렇게 식사하면서 드시기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얘가 음식의 맛을 좀 돋궈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대망의 쪼니워커 그린라벨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기 한 장 더 구워야 되겠다.